주작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집을 구입했고 이 집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앞으로 보시게 될 많은 스토리들을 보시면 미국인들은 유령의 집을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헐. 헐. 보이스 코리아님께서 별풍선을 1,000개를 주셨습니다. 와우. 대박. 보이스 코리아님, 근데 문제가 뭔줄 알아요? 단 한마디도 치지 않아요. 별풍선 1,000개를 쏘고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애청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참치선장님, 초콜릿 10개 고마워요. 소름인데요. 제임스님, 별풍선 1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보이스코리아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나 그대가 줄 때마다 립스틱 컬러가 좀 진해져요. 이해하세요. 확 대리님, 안녕하세요. 별풍선 1개 어서오세요. 별빛 나라님 안녕해요. 진짜 보이스 코리아 PD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그럼 좋죠 뭐. 보이스 코리아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미국 내에 있는 6대 귀신의 집 중에 약 5위 보셨습니다. 그래서 5위는요? 5위는 이렇게 쓸게요. 한국말로 쓸게요. 10분만 쉬었다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4위, 3위, 2위, 1위, 그리고 대망의 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었던 영상을 공개합니다. 까무라쳤어요. 저도 이거 보고 절대 한국에선 볼수 없는. 놓치지 마세요. 자, 분위기 좀 다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제일 무서워요. 중간에 더 무서운 게 있을 수도 있고요. 1위보다 0순위가 있어요. 이거는 집이 아니에요. 이건 색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저도 이거를 실제로 오늘 안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고 그 순간 딱 보고 소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해내고 오늘 이 모든 방송을 생각해내게 된 거예요. 와우. 오늘 화장 왜 그래요? 남량 특집이니까. 립스틱이 빨개서 예쁜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원래 빨간 립스틱이 잘안 어울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해주셔서 오늘 좀 발랐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내가 남자친구 있으면요. 금요일날 밤에 지금 무슨 아담스 패밀리에 나오는 여자냐고요. 머리 그렇게 붉게 풀어헤치고 옷 이렇게 입고 입술 빨갛게 부르고 지금 2,000명의 사람들한테 막 귀신 이야기나 하고 있고. 나도요, 평범한 여자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영화 데이트하고 싶어요. 나 진짜 이 사람들 갑자기 확 열받게 하네. 여러분이 저의 남자친구입니다. 시카줌마, 안녕. 연애 안 하시는 건 본인 탓입니다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방송에서 하는 거. 무서운 것도 해봤다가 아담스 패밀리의 엄마도 해봤다가 뭐 이거저거 해보는 거죠 뭐. 계속 가야 무서워요. 쉬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밝은 분위기 갔다가 다시 돌아가도 너 무섭다. 너 바지 갈아입어. 하늘 아래서님 별비전 한개 팬가입 어서오세요. L7 실드님이 오늘 호러 특집인가요? 오늘은
남량 특집입니다. 남량 특집 오늘 보이스 코리아님께서 별선 1000개로 현재 제 가슴속에 깊숙이 가까이 와요. 나오미 케이님 안녕하세요. 별선 100개로 팬가입하셨네요. 저희 방은 특이한 게 있어요. 별선 100개로 팬가입하신 분들께는 저희만의 특이한 환영을 합니다. 나오미하고 환영의 말 안에다가 조합어를 넣으셔가지고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나오미 모델이냐? 환영할게요. 여자냐? 나오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오미 안녕하세요. 왠지 아이디에서 여자 냄새가 팍 나요. 자기 여자지? 나오미님 안녕. 항상 나오미님이 쳤습니다. 항상 재미있게 방송 보다가 오늘 팬가입합니다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팬가입해줘서. 나오미 K 오나미냐 환영. 야 나오미님 어서오세요. 나오미 오나미? 야 나오미 갑자기 오나미 됐잖아. 나오미 안녕. 자기 반가워. 어서와요. 자기 알지? 팬닉 바꾸면 나랑 더 친해지는 거. 나 특히 여자 팬들을 격하게 사랑한다. 시카 하트 팬닉 가시면 저랑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환영은 그만할게요. 우리도 할 거 해야지. 이제부터 많은 사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주 많은 사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사진으로 승부합니다. 산토끼님이 글래머쌤 그러시는데 이제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저 부금 괜찮아요? 이번에는 4위입니다. 메이저님 부금 괜찮아요? 4위예요. 4위는 제가 살다 온 샌디에고에 있던 웨일스 하우스입니다. 웨일스 하우스. 이 집은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본 집이에요. 네이트 쪽 좋았어. 자, 이 집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던 집입니다. 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라는 곳에서 살다 왔어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가면은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씨월드도 있고 뭐 올드타운도 있고 발보아 파크도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날씨가 일단 끝내줘요. 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6월, 7월에 그 날씨를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따뜻한 날씨 속에 이런 유령의 집이 번화가에 덩그러니 있어요. 집도 너무 깔끔해요. 밖에가 되게 잘 돼 있고 깔끔하고 실제로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뭐 가난하진 않지만 부유한 미국 사람들 같은 집이에요. 집안의 인테리어도 죽여줘요. 고풍스러운 1900년도 초대의 그 미국의 집 같은 느낌을 잘 살려놨어요. 전 안타깝게도 이 집이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난 유령의 집이라고 해서 무슨 서울랜드에 있는 거 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이 유령 분장에서 나오는 거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가봤어요. 근데 너무 후회돼요. 이 집은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주인들이 바뀌었고요. 그 주인 중에서 사진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웨일스 씨. 웨일스 씨가 이 집의 집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웨일스 씨의 딸이 죽고요. 웨일스 씨의 아들이 죽고요.
웨일스 씨의 막내딸이시고요. 웨일스 씨의 부인까지 자랍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이유를 못 찾았거든요. 자살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의문사인지. 웨일스 씨까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 집에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집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집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니까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집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샌디에고에서 교수형을 당하던 사람들이 교수형에 딱 청해졌던 그 장소래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샌디에고에서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특히 야외에서 이 집을 찍었을 때 목매에 달려있는 남자의 사진이 종종 발견된다고 해요. 하도 같은 모양의 사람이 많이 발견이 돼서 도대체 그 사람이 뭔지 누군지 알아내기까지 했어요. 왜냐? 같은 형체의 사람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노출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양키 짐이라고요. 웨일스 씨가 여기에 집을 짓고 살기 그 훨씬 전보다 전에 이미 그분이 깜짝 놀래라. 문자 그분이 거기서 교수형을 당하셨대요. 이 집에서는요. 이 집은 제가 이 집 주변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이 집 앞에 한 50m 거리는, 한 100m에서 100m 정도 거리는 유명한 멕시코 레스토랑이 줄비어 있어요. 이 유령의 집 앞에는 항상 멕시코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춤추고 맛있는 음식 먹고 피에스타예요. 피에스타라는 거는 멕시코 말로 축제란 뜻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멕시코 민속촌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생각해도 유령의 집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이 집은 실제로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미국에서 웬만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이 집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령의 집이에요. 쿠바야 안녕. 음악 좀 바꾸고 갈게요. 이 집은요, 그러고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반 사람이 집이었기도 했고요. 콘서트장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법정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다들 착신아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집을 다녀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대요. 이 집에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내 목을 막 조르는 느낌이 든대. 그게 너무 황당한 게, 나는 그냥 막 투어를 하고 있는데 목을 막 조는 거지. 더 특이한 건 이게 한 사람이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있잖아, 샌디에고 웨일스하우스에 갔는데 괜히 누가 목 좋은 느낌이 들었는 거. LA에서 한 사람이 느껴요. 뉴욕에서 이 집에 누군가가 구경을 왔는데 뉴욕에서 온 사람도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 시카고에서 왔는데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의 전역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똑같아요. 목을 졸려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사진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요. 제가 이 집에 대해서 언제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건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시카고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 집을 데려가 본 거예요. 우리처럼 샌디에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집에 안 가요.
유명한 집도 잘 몰랐어요. 나 샌들과 오래 살았는데도 이 집에 맨날 겉에만 가고 안 가봤어요. 근데 친구가 시카고에서 놀러 오니까 얘를 여기 데려간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안에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고풍격으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의 배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오로라 빛 있죠. 이게 찍히는 거죠.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저녁 때 가서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 창문 뒤로 누군가 남자의 옆모습이 보여요. 참고로 제가 이 집 구조를 아는데요. 이 집은 옆에 누가 이렇게 창문 옆에 누가 서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음악을 이걸 들을게요. 얼굴이 선명하죠? 근데 그래서 많은 심령사슬이 이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집에는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일단 내가 아까 언급했던 웨일스 씨와 웨일스 씨 부인 그리고 그의 아이들, 목이 매달렸던 양키도 있고요. 양키 짐 씨도 있고요. 그 외에 발견되는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꼭 해코지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아니래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발견되는 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에 되게 유명한 부엌이 있어요. 제가 이 집은 제가 샌디에고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집의 부엌에 가면요, 이 집 부엌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은 특히 부엌에서 걸어갈 때 아이가 우는 걸 느껴요. 또는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손을 쓱 넣는 걸 느껴진대요. 이게 한두 사람이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겪은 이야기예요. 조그만한 아이의 손이 내 손으로 들어와요. 이 집안에는 예전에 이 집이 법정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법정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도 있어요.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네요. 그 법정에 들어가시면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세네 가지의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각각의 서로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현상들을 겪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오 여기가 법정이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옷을 당겨요. 또는요, 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내 뺨 근처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면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또는요, 이 코트룸이기 때문에 코트 아시죠? 법정 모양처럼 앞에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판검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와 배심원 자리, 일반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판검사가 앉는 자리에서만 사진을 찍으면 이상한 희귀한 물체 같은 사람은 아닌데 그냥 오로라 뭔가 흰 거 물체가 항상 그 자리에서 찍히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여기가 코트룸이에요. 아, 이거 코트룸 사진 가져왔네요.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물체의 사진들이 여기서 너무 많이 찍혀요. 합성 사진 아니에요. 믿을만한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약 15불인가 20불 정도를 내고, 로이 오빠 안녕? 별비싼 200개 고맙습니다. 어서와요 오빠. 오빠 안녕?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는 한 남자와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앉아있는 인형이 눈을 깜빡이는 걸 봤어요. 이건 굉장히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인형이 눈을 깜빡였다는 거를 말도 안 되는 무슨 3뉴 쓰레기 케이브 채널이 말할 그런 채널이 아니었어요. 디스커버리 채널처럼 트래블 채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실제로 찍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인형이 사진에 보여지더라고요. 인형이 왜 깜빡이는지 몰라요. 이 집은 그 전의 집들이랑 달라요. 너무나도 많은 귀신들이 살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연들이 그 각각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각 방에 들어갈수록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 누군가가 나를 당긴다거나 누군가 나를 손을 잡는다거나 내가 어느 곳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사진이 나온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의 6대 귀신의 집 중에 4위 샌디에고 웨일즈 집이었습니다. 저 이걸 왜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봐야 되나요? 왜요? 무서워요? 뭘 무서워? 재밌지. 단단히 별비산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단단히 왔어요. 로이 오빠 안녕. 언니 분위기 전환 좀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있잖아. 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난 원래 이런 걸 좀 즐기거든. 헐. 개날라리님께서 별풍선 1111개를 선물했네요. 네, 이게 안 무서워요? 오늘도 바늘을 날린 건 아닐 테고 별풍선 1111개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응? 개날라리님께서 주신 별풍선 1111개 고마워요. 일이나 하라는 거군요. 개날라리님 왜 근데요? 오늘은 왜 별풍 쏴주신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나요? 약간 이상해요. 말을 안 해요. 오늘 별풍선 쏜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요. 그게 더 소름이야. 말을 해야지 뭐 방송이 좋다든지 뭐 한 명씩 끌려가는 중에. 감귤 설레임님 안녕.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맙고요. 김동자님 별비전 10개로 팬가입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이 오빠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개날라리니 내가 지켜보고 있다. 뒤로 갈수록 더 무서우니까 가까이 와서 봐. 더 가까이. 아니, 더 가까이 말이야.
혼자 보면 무섭잖아. 그니까 나랑 같이 보자. 싫어? 우리 단전이님께서 별비선 108개 선물하셨습니다. 별비선 108개 고마워요. 단전이 너 오늘도 빠지지 않고 왔구나. 오늘은 참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별풍선을 많이 쏴주시네요. 별비선 108개 고맙습니다. 다른 거 하나 듣죠? 물 좀 먹고 올게요. 3위, 2위, 1위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갔다 올게. 와우, 100개가 묻혔네요. 물바도록와이님께서 별비선 100개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물바도록님 안녕. 어제 뱅가에 뵀었죠. 별비선 100개 고맙습니다. 오늘은 남양특집입니다. 콩양금님, 안금님, 별비선 1개 팬가입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하셨어요? 까먹을 수도 있어요. 누나, 저 뒤에 남자가 서있어요. 방송 끝나고 같이 놀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끝나고 좀 놀아야지. 배우 큐님께서 오늘따라 예뻐요. 나 오늘 되게 무섭게 하고 왔는데 눈화장 되게 진하고 입술 빨갛고. 부들팡 안녕. 너 가져 가스나. 다시 한번 우리 개날라리 별산 1111개 오늘 귀여운 척 안 할게. 너 귀여운 척 하는 거 싫어하잖아. 나만 봐.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직 아니야. 갈게요. 3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햄튼 릴리 브리즈라는 곳이에요. 집을 좀 보여드릴게요. 윌리엄 보야. 아니 무슨 미국은 귀신의 집이다 이렇게 세련되고 모던하고 뭐 이거 귀신의 집 맞나요? 또롱잎 스티커 10개 감사하고요. 맞아요. 이게 귀신의 집이에요. 아까 집들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현대적인데. 현대적이라고 귀신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집이고요. 아직도 이 집 근처에 옆집 보이세요? 이웃이 버젓이 살고 있어요. 이웃이 버젓이 살고 있고 아주 평범한 미국의 가정집 동네에 위치해 있는 릴브리즈 주택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미국에서. 펜션 아니고 그냥 미국 집이에요. 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원래 아주 예전에 언젠진 모르겠어요. 이 집에 살던 한 선원이 있었어요. 젊은 선원이었는데요. 아, 갑자기 죄송한데 선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S로 시작하는데 미안해요. 영어 공부시켜서. 근데 갑자기 선원이 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 또 이러신다 이러시는데 그쵸? Sailor예요. Sailor. So, once upon a time, there are one young sailor who was living this house. But at the end of the day, he hung himself.